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성대 가자! 여기에 원서 접수와 관련된 체크포인트 이거 알아보자. 이거 지금 수시 원서 접수 처리되니까 학생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답변을 이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 성대 532명, 인문계열 219명, 작년에 비해서 절반 줄었다. 인문계열은 작년에 900명, 총원 900명 모집했는데 532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공부도 작년보다는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 첫 번째는 성대 자체가 인원수가 적게 뽑으니까 작년도에 합격했다고 해서 올해 합격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또한 연세대가 논술 문제 패턴을 바꾸면서 난이도를 확 높여놨다. 그래서 연세대 준비한 학생들이 성대도 시험 칠 거니까 연세대 준비한 만큼 성대에 대해서도 논술 내공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제 성대가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논술을 두 개로 나눠서 시험을 치는데, 자, 이제 작년에 박 교수님이 성대 1교시 문제를 딱 찍어서 맞췄습니다. 뭐가 나온다? 정규반에서 로봇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해줬습니다. 자료도 줬어요. 예상 문제로. 자, 그리고 성대 예상 문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로봇세 문제를 1교시에, 1교시 예상 문제로, 그러니까 작년에 대치 러셀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성대 파이널. 그 성대 파이널 강의, 현장 강의에서 성대 예상 문제로 준 게 로봇세였어요. 1, 2, 3번 딱 줬어요. 그게 그대로 학생들이 시험 치러 갔는데 1교시 문제 나왔다 이거예요. 자, 올해도 예상 문제를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영학과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 1교시,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과 인문계열이 2교시인데 문제는 이날 다른 학교들이 있어. 자, 성대 시험을 1교시에 봤다. 자, 근데 이제 성대 2교시가 있다. 이거. 근데 이제 이 시간에 경희대도 있다. 이거. 시험 친다. 이거. 건국대도 있더라. 이거. 숙대도 있더라. 이거. 그래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치고 이동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건데, 이때 유념해야 될 것은 입실 시간이다. 자, 30분씩 먼저 입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시험 치는 시간만 보고 이동 시간 고려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입실 완료 시간을 체크해라 이거. 뿐만 아니라 10시 40분에 끝난다고 해서 곧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답안지 내고 원고지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되고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문을 통과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 여유 있게 고려해서 이동 시간을 고려해라 이거. 자, 그 다음에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 이렇게 모집 인원을 보면 60명, 65명, 30명, 15명, 24명, 25명 너무 적게 뽑아. 아, 이제 그 60명 뽑아서 이쪽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야, 과로. 대체 이렇게 적게 뽑아서 이거 되겠어? 자, 그래서 논술이 지금 경향이 점점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해서 논술로 뽑는 인원수가 줄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해서 정시로 성대를 갈 수 없다. 학종으로 성대를 갈 수 없다. 그럼 논술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적게 뽑아서 이게 논술로 되겠어?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60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30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들어가는 거지. 되겠어? 회의적으로 본다면 지원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마음먹고 자료 해석과 입문 논술을 준비하세요. 특히 자료 해석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한문교육, 영상학과, 의상학은 작년까지 뽑았지만 올해 뽑지 않아요. 전공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10%, 논술 60%. 논술 60%밖에 안 되고 교과, 비교과 너무 반영 비율 높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왜 의미가 없느냐? 뭐 1학년, 2학년 20%, 40%, 40% 요 학교만 독특한 거야. 대부분 학교는 30%, 30%, 30% 이렇게 똑같은데 요 학교만 좀 독특하게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더 본다. 그런데 자, 내신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1등급에 30점 주면 6등급에 29점 주니까 1점밖에 차이 안 나. 그리고 네가 1등급인데 성대 논술 내겠니? 안 낸다. 학종 낸다.
그러니까 보통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붙는데, 그럼 몇 등급까지 붙을 수 있나요? 당연히 6등급 붙을 수 있다. 점수 차이 얼마 안 나는 거다. 7등급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다. 작년에 붙었다. 8등급 붙을 수 있나요? 붙었다. 현장 강의 들은 학생 중에 8등급 붙었다. 이거.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이 형편없었는데 붙었다. 이거. 9등급 붙은 사례를 못 봤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에 고민할 학교는 아니다. 비교과는 어떤데요? 자, 무단결석 3일 이하로 하면 5점을 줘. 무단결석 4일부터 0.5를 감점해. 요 10점 만점이잖아. 근데 무단결석 하루 이틀 하는 경우도 드물잖아. 그래서 대부분 5점이다. 만점이고. 그리고 봉사시간 대부분 20시간 이상이다. 그래서 그냥 비교과는 여러분들 점수 하나도 안 빠진다. 석차에서 빠지더라도 6등급도 합격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자, 이제 비교 내신은 뭐냐? 이거는 뭐 이렇게 N수생 중에서 요거 해당하면 돼요. 이거 해당하면 2016년 2월 졸업자 포함해서 검정고시이거나 해외고 출신자들은 논술 실력에 따라 비교 내신을 반영합니다. 쌤, 그런데요, 제가 내신이 비교 내신 반영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대는 달라. 성대는 7등급도 27점이고 6등급도 29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내신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왜? 이건 논술 시험 성적에 따라서 비교 내신을 주는 거니까, 논술 성적이 1등급이면 내신도 1등급, 논술 성적이 2등급이면 너도 내신 2등급에 카운트 해주는데, 네가 논술 성적 붙으려고 하면 1등급이 되면 유리하겠지만, 뭐 논술 성적에서 5등급 나왔다 그러면 그냥 비교 내신 적용 하나마나 떨어지는 거야.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자. 이거 뭐 굉장히 착각들 많이 하는데, 성대는 무조건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은 필수다. 이거. 이건 필수고, 이제 국어, 수학, 사탐을 2개 반영해서 이 중에서 2개 영역 합 4가 나오면 된다. 국어 2등급이고 수학 2등급이면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수학 3등급이고 사탐이 2개 평균이니까 1, 2 나오면 된다 이거. 선생님 이거 1, 2는 뭔데요? 이거는 두 과목 평균 산출 시 소수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 어디가? 성대하고 이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대학은 안 그래. 예를 들면, 자, 사탐이 탐구가 1등급 나오고 4등급 나왔다. 이러면 합 5고 나누기 2 하면 2.5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라버리고 2등급으로 카운트하는 대학이 성대다. 선생님, 근데 제2외국은 어떻게 되나요? 제2외국어 하나 대체해주니까, 자, 제2외국어 하나 대체해보자. 그러면 이게 2등급 나오고 4등급 나왔어. 그런데 아랍어가 3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요거 대체돼서 2 플러스 3 나누기 2는 2.5. 요거 없어지는 거지. 그게 된다 이거야. 아랍어를 하라 이 말이야. 아랍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지원 결과를 보세요. 자, 이거는 올해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2020 경쟁률은 여기 나온 경쟁률보다 무조건 상승한다. 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경쟁률 보고 쫄아하는데, 자, 이거 봐. 여기 좋네. 예를 들어보자. 여기 64대1과 40대1. 경쟁률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대부분 어디 가겠냐고. 쫄아서 여기 가겠지. 그지? 여기를 지원하겠지? 거기 쫄 필요 없다, 이거. 어차피 생각해야 되는 건 64명 중에 1명, 40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89등, 이 많은 숫자 중에 75등을 해야 붙는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 보는 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최저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 최저를 맞추는 순간 절반 이상이 나가 떨어진다. 절반 이상이 시험치를 안 온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 2,000명 중에서 75등, 이거 한 1,500명 중에서 89등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어마무시하네. 자, 그래서 경쟁률 자체에 뭐 경쟁률 좀 작은 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또는 이렇게 100명씩 뽑는, 많이 뽑는 데가 좋지 않나요? 그 별로 의미 없는 거다. 그냥 가고 싶은데 지원해라. 가고 싶은데 지원해라. 자, 지금까지 이제 성균관대 원서 쓸때 생각해야 되는 점, 그거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균관대 출제 경향과 대비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